약속된 복을 누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결론인 신명기를 그렇게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복을 받은 자라.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복을 받은 자.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더 받을 복이 없어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아 복 주시옵소서. 그 틀린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누리고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 그게 신명기에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문자적으로 명령의 반복이라는 의미예요. 신명기를 영어로 말하면 두트라노미, 헬라말로 두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율법, 제2의 법이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민수기를 데바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신명기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로 말씀들이라는 뜻이. 히브리인들은 대개 책의 맨 처음 단어가 중요한 등장인물의 이름을 따서 책 제목을 붙이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말씀 제목을 보면 이런 흐름이 나타나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고별설교 형태를 그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고별설교. 다시 말하면 이 모세에게 언약적 한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병이 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나이가 들어서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 멀쩡한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그렇게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가슴을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할 후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신명기가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막 일종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이 신명기가 핵심은 뭐냐?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 가지고 광야에 유리 방황하다가 죽는 저주받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런 이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이 불행이 그야말로 결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된다. 복을 받은 자인데 이미 복을 다 받은 자인데 어떻게 복을 누리느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 드리려고 나와 앉아 있는 것보다 낫다. 순종. 말씀에 순종해라. 왜 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성경적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요. 말씀을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 순종 안 한 사람은 듣지도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계기, 영적 개혁의 의미가 뭐냐? 영적 개혁이 뭐예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영적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이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자, 빨리 벗어나자. 비성경적이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렇게 환경적으로 안 좋으면 빨리 벗어나자. 굶어 죽더라도 나 벗어날 거야, 신앙대 생활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저런 합리화를 가지고 여러분 살면 평생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자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 개혁입니다. 이번 주부터 살펴볼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붙잡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언약 성취의 증인들로 당당히 다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신명기에는 세 번에 걸쳐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주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요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현장의 사건들과 연결해서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설교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2절 다시 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2절의 말씀에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이. 그냥 보면 단순히 뭐 거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은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불신앙이 얼마나 컸는지,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이 한 구절에 여기에서 다 말하고 있어. 여기서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이 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경계선인 가레스 바니아에 가는데 통상 걸리는 기간이 열 하루 길 그랬어요. 열 하루 길. 11일. 11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렸어요. 40년을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11일 만에 갈 거를 40년을 하나님이 돌렸어요. 광야를 돌렸어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불순종의 대가예요. 불순종. 불순종의 대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좀 잘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도 좀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온전한 순종을 하면 목표에 12일 만에 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40년 걸려. 4년도 아니고 40년. 불순종한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당기는 것들 다 죽인 거다. 죽을 때까지 돌린 거다. 죽을. 그것들이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또 막, 이,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 이런 짓을 할 거니까 그것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돌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응답 못 받냐?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르냐? 나는 왜 증거가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안 생기냐? 나는 왜 체험이 없냐? 간단한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냐 안 하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아니냐고 간단한 진단이에요. 답이 금방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예수 믿어 별 수 없더라. 내가 십오조 했는데 왜 백배 안 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지고 자기 유익을 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기분대로 취사 선택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체면 때문에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 때에 하는 건 나와 이면계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멘. 그래야 응답이 오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자,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모세의 이 첫 번째 이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여기 밝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내준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반복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 눈앞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그 땅을 들어 차지하라. 21절 보세요. 21절. 자, 21절을 봅니다.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은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첫째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느니라. 두셨다 말은 주셨다란 말이요. 히브리 말로 나탄이란데 나탄이란 말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거는 사실의 확인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 현재 완료예요. 이미 다 주셨다. 그 뜻이요. 두 번째는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순종만 하면 다 주시겠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무장을 하지 않고 마치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그렇게 걸어가기만 해도 얻을 수 있어요. 여리고 무너뜨리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이스라엘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돌기만 했어요. 뭐 싸운다든가 뭐 아차 손동안 안 됐어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안으로 그것도 밖으로 무너지면 도는 이스라엘 백성 다치니까 안으로 다 무너져.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지질학자들이 안으로 무너진 이 여리고 성을 그 지질학자들이 그걸 막 파내면서 연구하더라니까요. 안으로 무너진 거. 그 지금도 그대로 무너진 거 그대로 있어요. 몇천 년 지난 지금도 그 지질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그냥 하나님 준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 말 듣고 여론 듣고 무슨 흐름 듣고 그래 가니까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방향 다 잡고 말씀 통해서 약속 잡고 말씀 통해서 보증이 하나님이신가 말씀 잡았으니까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는데 이들의 반응은 모세의 기대와 정반대였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들의 이성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듯이 두드려 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정탐꾼 보낸 거요. 그냥 가라고 가라고 모세가 말한데도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긴 한번 해보자. 열두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열 명 정탐꾼들은 완전 불신앙 보고합니다. 그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현실은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믿음 빼고 하나님 약속 빼고 눈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요 장대하여 뭐 도저히 뭐 우리는 게임도 안 돼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뭐 우리는 메뚜기요 게임이 안 돼. 상대가 너무 커 골 그거 그냥 막 장대하고 어마어마하다. 그 정글로 이 과일 보세요. 이 과일 하나가 이래 큰데 얼마나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자 이렇게 불신앙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 불신앙은 전쟁이 빨리 되거든요. 1200만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확 전염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고 결국 믿음의 복을 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싹 다 광야의 뼈를 묶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광야 무덤의 비극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아까 저 세계 산업 1강 하면서 그랬죠. 성경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랬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냐? 완전 복음만 있습니다. 그랬어요. 완전 복음만 있다. 완전 복음. 여러분요 믿음하지만 그러니까 믿음 어느 종교는 믿음 없어요. 다 믿음 가지고 다 종교생활 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된다면 오직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어?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들도 이 세대는 다 죽은데 이 2세대들도 완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머리 가지고 자꾸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 지식이 많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뛰어나 세상 사람들 이겨야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 머리를 따지고 자꾸 분석을 해요.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 안 해요. 왜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내가 분석해보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절대 믿음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가 우선돼.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라. 무식하게 뭘 무조건 믿어. 이해가 돼야지. 그렇습니까? 이해하고 구원받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들이 안 믿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자기 머리를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주저하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감동 오면 끝. 누가 의논도 안 했어요. 심지어 가족하고도 의논한 적 없어요. 그대로 실행이에요. 바로 실천, 프랙티스. 바로 실현이에요. 실현.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물론 시작은 어렵습니다. 전부 특징이 다 희생입니다. 내부터 헌신입니다. 나부터 아픕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도 보는 것 같고 참 힘든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내 자존심에는 내 성격에는 내 계산에는 할 수 없는 걸 하게 됩니다. 합니다. 그 실현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응답이 단 한 번도 하나님 보도낸 적이 없어요. 즉시 안 하면요 그 사이에 사단의 역사가 뿌려요. 그 주저하는 사이에 가라지를 다 뿌려요. 그래 평생 예수 믿는 거 증거가 없어 별로.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남에게 정인된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 속임수를 쓴다고. 아니 바나바가 말이죠. 아, 막 초대교회 때 막 교회가 막 붕대니까 막 3천만씩 물려오니까 다 바쳤다 말 재산을. 그러니까 바나바가 팍 뜨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어? 아니 바나바가 이 수타가 된다. 팍 전부 다 바치니까. 이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어? 잘못 마음을 먹은 자. 사람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자기도 한다 왔다 갔다 큰 저주를 받잖아요. 상묘의 비극.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코람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저하면 주저하는 순간에 끝나요. 속아버려.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양다리 걸치는 자. 말씀 드렸죠? 어영부영하는 자. 바둑 경연에 보면요. 그 묘수를 잘 두는 것보다 악수를 두지 않아야 된다 말이죠. 악수를. 바둑을 잘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수를 둬버리는 순간 잘 이끌어가도 형국이 좋았는데 막 배착이 돼버려. 그 악수 하나 바람에 그 다 무너져 버려요. 영적으로요 불순종 이것이 뭐냐 바둑을 치면 악수예요. 최고의 악수예요. 최악의 악수. 불순종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아니 악수를 계속 두는 거예요. 다 이기던 판을 응답하기 직전의 판을 다 뒤집어버려. 이걸 결정적 악수를 두는 것이 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합리화해버려 그냥. 아유 뭐 오늘만 날인가 뭐 다음에 또 뭐 쏙 빠져버려. 그런 식으로 계속 빠져.
하나님 말씀을 딱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영적으로 딱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걸 또 탁 그냥 그걸 또 합리화해버려. 시간 지나니까 잊어버려. 그냥 그걸 또 생고생해. 영계 모든 성도들 영에 눈을 여시고 한순간이라도 불순종의 악수를 두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플랫폼 29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요 40년 전 불신앙에 빠졌던 출애굽 1세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권면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선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면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 행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은혜 받은 분들, 응답 받는 분들, 쓰임 받는 분들. 야,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네. 세밀하시다니까요. 이 모세는요, 자신의 체험한 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 대신 싸우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책임질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체험하시 바랍니다. 구원해 놓고 출애굽 시켜 놓고 그럼 하나님 뒷짐지고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까? 구원해 놓고 여러분 돌보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하시고 인도 안 하시냐고요.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눈동자 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일체대들처럼 딴 생각하고 불신앙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하나님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안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기 표현한 이 내용을 보면 히브리 말로 나사, 나사는 번쩍 들어서 품에 안아주신다. 번쩍 들어서, 그냥 앉는다가 아니고 길을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려면 번쩍 들어가 앉는 그 부모처럼 그렇게 안아주신다. 그만큼 여러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17편 7절로 9절로 오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도 말이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정확하게 체험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늘 찬양하고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순종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결국은 뭐요? 순종의 플랫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의 플랫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렇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참 복음의 영적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전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이 훈련 받는 자리, 이 말씀을 잘 듣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말씀 훈련 안 받으면요, 뭐 그냥 넘어집니다. 오늘 국민일보에서 거의 종교부 뭐 그러니까 부장 차장이 오늘 우리 교회를 탐방했어요. 유니월드부터 시작해서 탐방하고 제게 이제 면담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 교회 특징이 뭡니까? 이게 특징. 우리 교회는 교인 공동체가 아니고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 렘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원리스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뭐 제자와 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장님은 교회 오래 다녔지요. 오래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한데. 그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받고 있기도 훈련. 그래서 제자는 훈련을 받아서 제자는 어디 갔는지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증인 메시지가 있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고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운교회는 제자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이면 제자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쫙 그리스도 설명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제대로 여러분이 이제 훈련 받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1절로부터 28장까지 쫙 여러분 그 성경만 가지고도 막 상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쫙 설교했잖아요. 66권 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가 된데 그걸 다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노트에다가 창세기 속에 그리스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쫙 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전부 설명해 줬잖아요. 그 간단하게 그 한 권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책 많이 읽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딱 요약해 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리를 여러분 스스로 또 다시 해가지고 딱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겁이 안 나. 어디 가도 겁이 안 나. 어? 막 기도하라, 설교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정말로 말씀을 잘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딱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뭐 흔들림이 없지요. 흔들림이 없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잡고 이 말씀 속에 성취되는 이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 되겠어요? 이 여운교회는 교회는 살아남지 못해요. 결국은 다 도태됩니다. 어느 순간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다 없어져 보여. 누가 남느냐? 절대 제자만 남아요. 절대 제자.
정말 현장 전도자자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워 탐난 사람. 제가 오늘 세가족하고 세가족부 5주 훈련 받고 졸업을 하는 수료하는데 내가 저보고 인터뷰해달라 해서 오늘 촬영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간증문을 쭉 봤습니다. 제가 간증 보니까 세가족도 우리 교회에 와서 충격받은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예언기 와서 받고 충격받았다. 그 사람은 확실하게 제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했다, 거기서 담났다, 충격받았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샤가족들이 많더라니까. 나 그걸 보거든요. 아, 이 사람 제자구나. 뭐 다른 성은 뭐 다른 종교 이야기, 그거는 아직 멀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게 충격받아야 돼. 아멘. 이게 담당하면요, 지저분하게 살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삽니다. 그냥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람 1세대나 2세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의 말을 믿질 않아. 자꾸 의심을 하고 토를 달아, 토를. 그러니까 절대 순종이 안 되니까 뭐요? 하나님을 바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이 나오거든 여러분이 아멘 하고 훈련 받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훈련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본부 차원에서 중직자 대학원 그리고 RU 중직자 가을 학기 온라인 진행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적어. 뭐 몇십 명밖에 안 돼. 중직자는 좀 몇 명이 되는데, 알류 제가 총량이잖아요. 오늘 내가 딱 보니까 52명 됐는데 본부에 보니까 38명 돼 있어. 근데 훈련을 받아. 온라인 훈련. 그리고 추석 연휴를 이번 기간에 유 목사님이 직접 통합 합숙 이 훈련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유 목사님이 합숙 강의를 29년 만에 처음 합니다. 온라인이나 뭐 다른 거 안 되니까 29년 만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유 목사님 직접 해요. 많이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라고. 교회적으로도 새가족 훈련, 사역자 조장 훈련 온라인으로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사역자 조장들 교구 보고서를 내보니까 훈련 많이 받고 있어요. 코로나19로 훈련 받는 환경은 달라졌지만은 예배와 훈련 이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전부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도태되는 사람, 넘어진 사람 없어야 돼요. 지금요,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지금 온라인 예배되다 보니 이제 습관화돼서 편해져서 아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변화 예배해야 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대면 예배 드리게 전처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좋네. 화장 안 해도 좋고, 머리 안 해도 좋고, 오늘 안 해도 좋고, 너무 편하다. 그냥 앉아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그렇습니까? 편한 거 찾다가요, 여러분, 어느 날 요절해요. 정말 영적으로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훈련 받아야지. 그래야지. 무슨 뭐 교회가 훈련소냐, 왜 훈련 받아라냐.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제자 되고 싶으면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 성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내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 뭐 복잡하게 귀찮게 짜증나게 부담 주냐. 그러나 그 한참 멀은 시간표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은 그 깨달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갈등합니다.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삶을 살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셀프 토크라는 말이 있죠. 셀프 토크. 자기 자신과 대화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 영적인 삶에서요, 이 셀프 토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 건가가 중요해요. 나가 나와 내 자신에게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셀프 토크 하면서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여러분 대화하게 되면요, 완전히 남는 게 뭐냐, 절망과 낙심밖에 없어요.
열등 없이 비교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봐.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이렇게 언약 있는 교회 와서 훈련받게 하시는데 내가 누구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면 여기 나올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말씀에 근거한 셀프토크를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모여 각인 뿌리 체질화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완전히 그렇게 체질화 시킬수록 뭐가 나와요? 영적 활력소가 나와요. 영적인 이 체력이 확 생겨요. 영적 힘이 생겨요.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불안, 불신앙 이거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요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돼. 내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남을 흉을 보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그릇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책망해야 돼요.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런 수준도 아니야.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결 주역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이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적 셀프 토크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그런 재창조의 인생, 이 복을 받을 자가 아니다니까요. 복을 받은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 하나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영적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한다고 하면 뭐 금방 얼마 안 가서 한 해가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말씀 쏟아집니까? 그 말씀 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바라보는 순간에 응답은 계속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